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의 미디엄 포인트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블렌더에서 오브젝트를 이렇게 새로 생성하게 되면 오브젝트의 정중앙에 노란 점으로 미디엄 포인트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오브젝트의 정중앙에 기본적으로 미디엄 포인트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미디엄 포인트를 기준으로 오브젝트가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일 때도 미디엄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항상 이 정중앙을, 오브젝트의 정중앙을 기준으로 오브젝트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위치를 이동시키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브젝트 안에서 미디엄 포인트를 어떻게 변경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탭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이 바닥면, 정중앙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키보드 상단에 숫자 3 버튼을 눌러서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꾸었고요. 그 다음에 하단면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Shift S를 누른 채로 Cursor to Selected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정중앙에 있던 3D 커서가 이렇게 오브젝트의 바닥으로 이동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다음 탭키를 눌러서 다시 에딧 모드를 빠져나와 오브젝트 모드로 변경을 해준 다음 이 상단에 오브젝트를 눌러서 Set Origin to 3D 커서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바닥으로 이 메디엄 포인트가 이동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 메디엄 포인트를 0으로 놓게 되면은 이렇게 X축 위에 정확하게 오브젝트를 위치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 오브젝트를 X축 위에 XY 평면 위에 정확히 놓고 싶다 할때 이렇게 Z에 0을 눌러서 정확하게 위치를 시킬 수가 있겠죠. 또한 이렇게 오브젝트를 평면 위에, XY 평면 위에 정확하게 위치시키고 크기 조절을 하고 싶다 하실 때도 더욱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옮긴 3D 커서는 이렇게 옮긴 위치에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3D 커서의 위치를 바꾸지 않게 된다면 저희가 새로 오브젝트를 생성했을 때 3D 커서의 위치에 오브젝트가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3D 커서의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Shift를 누른 채로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바꾸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원하는 곳에 정확히 위치시키기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저는 Shift S를 누른 채로 Cursor to World Origin을 클릭하여 이렇게 원래 위치에, 3D 커서를 원래 위치에 다시 돌려두는 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새로 오브젝트를 생성했을 때 이렇게 0,0을 기준으로 오브젝트를 다시 생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방금은 면의 정중앙을 기준으로 메디안 포인트를 옮겨보았는데요. 이렇게 점을 기준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아까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에딧 모드로 들어간 다음 1을 눌러서 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꾼 다음에 점을 선택한 다음 Shift S, Cursor to Selected, 그다음에 탭을 눌러서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나온 다음 오브젝트 Set Origin to 3D 커서를 누르면 메디엄 포인트가 점으로 옮겨지고 이렇게 오브젝트의 크기나 위치도 이 메디엄 포인트를 기준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메디안 포인트를 변경해 주시면은 작업을 함에 있어서 더욱더 편리하게 오브젝트를 이동시키거나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